행여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가 된다 쳐도요, 세계 관객들은 그와 헤어질 결심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영화 역사가 되고 있는 그의 내공,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까다로운 한국 관객들에게 시달림도 당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이 거장은 이야기합니다. 현지에서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Donc en gros, je suis très heureux pour lui parce que nous avait, c'est un très grand acteur. Enfin, ce que j'adore dans les films coréens, c'est déjà la mise en scène est toujours super léchée. Enfin, on voit un film coréen, c'est forcément la photographie, la mise en scène, tout ça. C'est... Super film coréen, meilleur prix du réalisateur, super, très bon avis, super, rien à dire. 칸 메인 영화관 류미에르 극장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영화 브로커. 영화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기립박수는 무려 12분간 이어졌습니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모든 주역들이 지워지지 않은 인상을 남긴 평등주의적 작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4번 올라 3번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며 칸이 사랑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박찬욱 감독은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박 감독을 서스펜스와 스릴러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 비유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정점에 오른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장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감독은 한국 관객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꼽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르 영화 안에도 웃음도 있어야 되고 공포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필요하고 다 있기를 바랐어요. 한국 영화가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두 개의 상을 나란히 수상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